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한국 가요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시 가수 예, 한 분 더 모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은하 가수님이 오늘 음반 출시 기념으로 무대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인생 열차 타이틀. 안녕하세요. 박은하 가수님 인생열차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종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착역이 어디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요? 예, 저 수평성 망망대에 가면 또 끝이 없는 예, 대수평성이 나오듯이 우리 인생열차 우리 박은하 가수님 많이 애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또 타이틀곡을 또 하시게 되면 또 좀 우리 애창곡도 또 여러분들도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은하 가수님 모시고 집시 인생 그 다음에 유리벽 사랑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붕
아유,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십니다. 우리 박은하 가수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애창곡으로 유리벽사랑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인사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은하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 우리 박은하 가수님, 이 어렸을부터 가수가 꿈이었는데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봉사 생활하고 열심히 지역 사회를 위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에다가 이번에 타이틀곡을 받게 됐어요. 이런 것들보다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은 아무나 주나요? 예. 그리고 가수는 또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늘에서 주는 그런 선택받은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은하 가수님 요즘에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요. 지방에서 공연 오라고 저기서 오라 그래가지고 쫙 활동하고 오늘도 이제 이렇게 이제 추운데도 이렇게 우리 한국가요방송 오셨어요.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박은하 가수님의 인생열차, 그 다음에 집시인생, 그 다음에 유리벽사랑 이렇게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next time again. Bye bye. 예, 고맙습니다.